오늘 청주에도 첫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첫눈에 설레는 하루였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쏟아지기 시작한 굵은 눈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지며 제설 차량이 분주히 움직였고 출근길 일부 구간에선 차들이 서행하며 정체가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두터운 점퍼에 목도리까지 두른 시민들은 발길은 더뎌졌지만 첫눈다운 첫눈에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첫눈 오고 기분 좋고 날씨 쌀쌀해도 기분 좋고. 내가 차 놓고서 한번 눈좀 맞으면서 그냥 걷고 싶어서 마음이 그냥 옛날 동심을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첫눈이 내리면 만나자. 성안길과 사창동 등 주요 거리에는 눈이 흩날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흥겨움이 묻어났습니다. 수능도 끝났고요. 친구들을 만나러 왔는데 또 첫눈도 와서 너무 기분도 좋고 상쾌한 것 같아요. 수은주는 뚝 떨어졌습니다. 눈의 낭만은 뒤로. 새벽 시장 상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불을 쬐기도 하고 따뜻한 차로 잠시 몸을 녹여봅니다. 오늘 어제보다 체감 온도가 좀 많이 추우니까 손님들도 좀 뜸하고. 내일 아침엔 더 추워지며 영하권의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주의 첫눈은 평년보다 4일, 지난해보다는 2주나 늦었지만 첫눈다운 눈으로 시민들에게 설렘을 줬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